그렇게 그 소보 디자이너였는데 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저는 네. 그리고 나서요 네. 저희 이제 애기 아빠를 만났어요. 아. 그 생활 하다가 천안에서 애기 아빠를 만났는데 네. 애기 아빠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어요. 오, 네. 세상에.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야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. 네. 근데 서울에 올라오다가 딱 이렇게 그 전부터는 내가 애기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얘네들이 한 중학교 막 가면서부터 내가 자꾸 꿈으로가 꿈. 나 저는 꿈으로 많이 선몽을 받았어요. 네네네. 꿈으로 많이 선몽을 받았는데 그게 현실처럼 일어난 적도 있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그 꿈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에 예, 일어난다는 똑같은 말이죠. 일이 일어났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어요? 야, 누가 꿈에서 지금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. 네. 근데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다음날에 겨울이었어요. 꿈에서 꾼 게 겨울이었는데 네. 이렇게 꿈에 보였을 때는 아는 사람이에요. 뭐 어떤 뭐 아는 오빠나 아는 동생이나 같은 지인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이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. 거기에 꿈에서는 약하게 났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꿈도 이상하고 같이 나랑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야 응? 저기 하니까 꿈이 좀 이르니까 좀 조심해라. 예, 그렇게 했는데 어머 야. 가다가 사고를 해서 정말 진짜로요. 진짜로 사고가 난 거예요. 드셨네, 예, 예. 진짜로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해서 이게 차가 삥 돌았는데 사람은 다치나 그냥 타박상이고 차만 앞에는 많이 나갔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.